안녕하세요. 한국과 중국 국제면 기사 제목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 중국 언어문화 전공 1칠학번 김도인입니다. 발표를 통해 한중 국제면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는 한국은 조선일보, 중국은 중신망 국제면에서 가져왔는데 이들은 한중 각 나라에서 공인된 신문 매체이며 동일한 간격으로 동일 시기에 해외 이슈들을 업로드하기에 이들을 특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데이터 개수는 1456건씩, 시기는 19년도부터 21년도로 동일합니다. 툴은 콜앱을 사용하였고 수집은 콜앱 스크래퍼를 이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스키마는 기사 제목과 날짜로 나누어 수집하였고 이 데이터를 제바 분석기를 사용해 형태소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 가설 세 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한중은 주목하는 나라들을 다르게 언급하고 한국은 중국보다 미국을 많이 언급,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은 모두 인접 국가에 대해 높은 상대빈도 결과값을 가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가설과 일치하는 부분은 주목하는 나라들의 언급 상대빈도가 높았다는 것, 그리고 두 배가량 높은 한국의 미국 언급량이었습니다. 또한 위표의 노란색 표시 부분과 같이 실제로 G7 주요 국가 순서대로 상대빈도가 분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는데, 세 번째 가설인 인접 국가에 대해 높은 상대빈도 예측은 가설 설정 오류로 중국은 인접 국가 상대빈도가 높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중국은 한국을 0.08%만 언급할 뿐 일본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 중국과 인접한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위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중국은 상대빈도가 인접 국가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들을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욱 많이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데이터 해석입니다. 중국은 단지 국경을 맞닿은 인접 국가라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한국은 인접 국가에 대한 상대빈도가 높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며, 인접 국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도출 가능합니다. 다음은 한중이 특별하게 많이 언급하는 국가입니다. 아래 표에서는 상대빈도 상위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차별점 그리고 유사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나라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국가로 순서대로 이란, 이스라엘, 중동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한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긴밀한 군사적 관계를 갖기에 최근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으로 인한 분쟁에 초점을 맞춰 자주 보도한 것으로 볼수 있고, 중국은 중동이 인접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석유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집중한 것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특이하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 번째 인도는 영토 분쟁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시라 그리스 있는데 중국은 특이하게 그리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합니다. 조사 결과 이는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리스가 중심 국가로 선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중국 국가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제목 역시 그리스의 중국인들이 투자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해석을 통해 각 국가의 국제면 기사에도 해외에 대한 각 국가의 현안, 그리고 대외 관계 등의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